어빌리티 레이어에서 에픽을 올라갈 확률 5%, 에픽에서 유니크 올라갈 확률 2%, 유니크에서 레전더리가 올라갈 확률 1%로 변화가 되었고, 잠금 기능이 사라지고 현재 할인으로 4,000이 적용되는 모습입니다. 하나 잠금에 5,500, 두 개 잠금은 8,000입니다. 첫 번째 옵션 레전더리 100% 확률로 나오고,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에서 유니크일 확률이 5%, 유니크가 이제 5% 5% 두 개가 되고, 한 줄을 막는 순간부터 이제 그 옵션을 띄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. 레전더리 어빌리티에서 유니크의 확률이 5%이기 때문에 두세 번째 확률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 나오는데, 크리티컬 확률 0.43%의 확률로 크악을 먼저 유니크 옵션을 띄우고, 5%의 확률에서 0.44%를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띄워야지 크악을 띄우기가 쉽겠죠. 어빌리티를 할 때 이거를 다 오픈해 놓고 크악을 먼저 띄운 다음에 이제 먼저 나온 거를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, 크악을 띄울 거면 크악을 먼저 띄워 놓고, 이게 제일 쉬운 난이도라 사실상 유니크를 먼저 띄우고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대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 이상을 먼저 띄워 놓고 보금을 띄우는 거죠. 이번에 해볼 영상은 엠버 어빌리티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75를 찍어서 어떤 어빌리티를 할 것인가. 자, 첫 번째 줄에는 아무래도 보공 20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엠버가 크악이 좀 낮아요.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유니크 옵션이 크악이 20, 세 번째 줄 옵션을 이상 추가 데미지라고 표현되다 그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. 그 명성치는 500만 있는데요, 크악을 먼저 띄운 다음에 나머지를 먼저 띄우도록 할게요. 돌려보도록 할게요. 많이 어려운 상황이네요. 명성치 사둔 거 좀 사고 싶지 않은데. 다 썼네요 명성치. 방금 팔았는데 방금 사는 거 좀 오버 아니에요? 20번 던져서 10번 하면은 5%, 20번에 유니크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중에 0.43% 확률로 크확이 나온다는 거구나. 나왔어요! 드디어 나왔어요! 드디어 나왔어요. 다 썼네 벌써. 100개만 더 사보자. 이거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. 부담되니까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한한 후원 감사드리며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. 근데 어빌리티도 은근히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라인업이구만. 맨날 메인만 쓰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몰랐는데. 일단은 법제가 필요 없는 캐릭터라. 법제가 올라가면 그래도 엠버 링크에서 시간이 늘어나거든요. 엠버 같은 경우는 유독 강하거든요. 90% 데미지를 법지가 38% 들어가면은 4초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딜 사이클이 길어가지고 겟 법지로 갑시다. 욕심 부리지 말자. 마지막 보공만 찍자. 욕심 안 부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내가 보기에는 이거 욕심 부릴 거 아닌 것 같아.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돈이 막 날아가는 거라 다 따지고. 박수. 법지로 합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서큘레이터 돌려가지고 이제 오케이. 진짜 좀 아깝긴 한데 블랙 서큘레이터 투자해볼게요. 보공이 크하게 늘어났네요. 아래를 선택해야겠네요.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 드네. 떨어졌어. 내 영혼이 날아가는 느낌인데. 아이고 이거 맞는 건가. 보공 20에 크악 20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. 또 떨어졌네. 마지막. 보공이 죽어도 안 올라가네 17일 이상으로. 아쉽네. 일단 메이크를 좀 돌려보도록 하고. 나 레전드 20% 날 확률이
5% 5% 씩이거든요. 첫 줄은 상관없는데 두 번째 줄은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. 아 명품치가 200만 있네요. 아 20% 뛰어났고요. 110만 다 쓰기 전에 아 이게 뜨는 거죠. 아크 재사용 좋을 것 같은데? 패스할게요.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일단 킵 해놓을까? 8만 밖에 없네. 욕심 부렸네요. 있던 매획도 없었고요. 점프 실체도 해도 될 것 같은데, 그런 거. 아, 레전은 보내놔야 되는데, 레전 안 가나? 확률 1%. 아, 맞다. 무지성 매획인데. 아, 어림도 없었고. 버닝 서브. 약간 하루 벌어 하루 하는 느낌이 있어 확실히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 동안 열심히 사냥한 다음에 헤어 쿠폰 같은 거 뭐 하나 산다든지 그런 묘미가 있긴 하지. 건물 바닥만 안 쓰던데. 막상 사냥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바빠 보였어요. 키보드가 부서질라 그러던데. 거의 그런 느낌이던데. 아우 매력 20 나왔는데. 아, 오 나왔어요. 아 그럼 패시브를 써야 되나 꼭? 와 미치겠네. 이거 쿠아글레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매력 아예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. 하지만 간절함은 있죠. 뭐라고 표현하지? 기대가? 아이씨 안 망했구요. 옛날에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유니크 올라가면은 뭔가 잠깐 멈추게 되는 느낌이랄까? 레전 올라갔을 때 잠깐 멈추는 느낌. 아 다 썼네 벌써. 아 내일부터 슬슬 메르세데스 준비해놔야 되겠다. 이름만 캐논이고 직업은 바이프. 저 처음 할 때는 무한 서펜트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는 공격이 필요하고 어느 순간부터 도모가 필요하고. 오 레전드. 오 빨리 왔네. 다크나이트 하면은 또 법진데. 매핵을 뽑아야겠지? 에픽 일반 데미지 쓰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750 이런 것도 되게 압박이잖아. 초반에 보통 하니까. 어이 벌써 왔네. 아 갔다. 모빌리티 생각할수록 그거 진짜 있으면 좋을 텐데. 사냥용 따로 보스용 따로 있으면 진짜 레전드 같아.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어 나왔다.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고통스럽긴 할 텐데. 아 좀 오반가. 유니온 그래도 좀 쓸만한 캐릭터 혹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캐릭터. 아 이거 크악은 어떡하냐. 아 이거 크악만 나오면 미쳐버리겠네. 그 크악 일단 가져가. 어? 아 19%. 어 생각없이 돌리다가 다 눌러갈 뻔했네. 어 나왔다. 아 이거요 썬쿨이에요. 닉네임은 불독인데 썬쿨입니다. 이게 사연이 있는 캐릭터예요. 유니온 아레나를 했어. 근데 이게 불독이 너무 사기인 거예요. 너무 세가지고. 그래서 불독으로 자전을 했지. 어 이씨. 아 근데 둘째 줄에 매액 띄우는 게 어려워가지고. 어 나왔다 20%. 어 셋. 어 레저. 어 나왔다. 아이고. 어, 어 아 가져갑시다. 명성. 아 이렇게 합시다. 어 제일 무난하네. 천 직업 레전 작업 메모리.